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18조 2에 나오는데요.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필로티 형식 건축물 중에 3층 이상 건축물은 공사의 어느 단계에 다다르면 사진을 찍어야 되고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디지털 형식으로 보관을 해놓고 이게 나중에 준공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공자 같은 경우는 매우 유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누가 해야 되느냐? 시공자가 해야 됩니다. 시공자가 해야 됩니다. 감리자도 아니고 설계자도 아니고 건축자가 아닙니다. 시공자가 사진하고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그리고 필로티 형식 건축물인데, 여기서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건축 법령의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그러니까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랫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을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있을 때 아래부터 위층 바닥까지 이게 그냥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드 된 공간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필로티 형식 건축물인데, 자, 이런 필로티 건축물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 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부는 이렇게 기둥식으로 되어 있고, 상부는 우리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내력벽 구조로 되어 있죠. 아파트 형식처럼 이렇게 벽이 내력벽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안 올라가고 내력벽으로 되기 때문에 구조의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조의 형식이 1층의 저층부는 필로티 형식이고 2층, 3층은 내력벽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의 형식이 다른 이런 건축물은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다. 그리고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서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사실 좀 규모가 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보면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꽤 크죠. 이 건축물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이 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법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얘기하는데 엄밀히 법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굉장히 큰 건축물이 되겠고요. 우리가 혼동되는 게 뭐냐면 다중이용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은 다중이용 건축물 다르다고 제가 한번 건축법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커피숍, 제과점, 음식점, 뭐 PC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이런 것들이 다중이용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좀 규모가 큰 건축물에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층 이상의 건축물이면은 면적에 상관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구조의 형식과 촬영 시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크게 1호, 2호, 3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분류를 해놨고요. 또 촬영 시기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촬영 시기는 감리 중간 보고서 제출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그러면은 구조의 형식을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죠. 철골 철근 콘크리트죠. 그리고 조족조 또는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같은 경우는 이 촬영 시기가 세 번이 됐을 때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에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지상 5계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 무슨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철근 배치를 사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붕 슬래브 배근도
철근 배치에 관련된 사진을 찍어야 되고 동영상도 무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주요 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바닥 슬라브를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니까 요즘 뭐 핸드폰으로 다 촬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쭉 촬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골조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 철근 배치 지붕 철골 조립 완료한 경우에 이제 철골조니까 지붕 철골을 완료하면은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상 3개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호, 2호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큰 분류의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대부분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 철골조 이런 경우가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 큰 건축물이잖아요. 이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구조의 형식에 따라서 촬영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최소 2군 업체 이상들이 이제 공사를 하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런 법령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공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법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놓칠 수가 있고요. 이런 공정의 시기는 깜빡해서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촬영 시기를 잘 해 놓으시고 또 감리 건축사 같은 경우는 미리 시공자한테 이런 것을 좀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이 다 달았을 때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은 감리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감리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감리 건축사가 시공자한테 다 촬영을 해 놓고 촬영한 것을 감리 건축사한테 보내라. 확인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라. 그렇게 좀 요청을 해야만 이러한 주요한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 준공 서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공 서류니까 매우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 더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주분들도 이 부분을 시공자한테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하고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캔틸레바 구조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 이게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외벽의 기둥이나 외벽에서 이렇게 캔틸레버로 나가 있는 부분이 3m 이상 돌출된 경우는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장습한 가진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한 설계나 시공, 뭐 PEB 구조 같은 경우 이런 구조도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구조 건축물 감리하실 때 또 시공하실 때 이런 내용들, 주요 구조부의 조립,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한 경우에는 꼭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뭐냐면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기둥식으로 이렇게 기둥이 있고 오픈되어 있는 주차장 부분이 되겠고요. 상부는 내력벽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게 필로티 형식 구조라고 했죠. 필로티 형식 구조 같은 경우는 구조 감리도 해야 되고 건축 감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죠. 그리고 단열재 같은 경우도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을 시공할 때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이 부분은 건축감리도 봐야 되고 구조감리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사진 동영상 촬영해라. 자, 두 번째,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 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 하나의 부재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죠? 저층부, 1층은 기둥식이고 위에는 내력벽이니까 이렇게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다른 구조 형식 하중부로 전달되는 경우, 그러니까 2층 바닥, 2층 바닥에 철근 배치인데 2층 바닥에 보나 슬라브 중 하나, 그리고 또 기둥이나 벽체 중 하나, 그러니까 2층 바닥 배근할 때, 그리고 2층 바닥 배근하면서 이제 내력벽 벽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구조 형식이 달라지는, 구조 형식이 달라서 상층부의 이 하중이 하부 구조, 상층부의 하중이 다른 구조 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시공할 때 시공자는 기초 배근할 때 촬영하시고, 그리고 필로티의 기둥 할 때도 기둥 다 촬영하시고, 2층 바닥 슬라브, 2층 바닥 벽 이런 부분들까지 다 촬영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사진, 동영상 잘 보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촬영 결과의 보관 및 제출이 시행 규칙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무자는 공사 시공자가 되겠습니다. 촬영 결과의 보관 및 제출의 의무자는 공사 시공자. 자, 해당 공정 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디지털 형태로 가공, 처리, 보관을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디스크 등 USB나 이메일 등으로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USB라든가 파일을 이메일로 누구한테?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필로티 형식 같은 경우는 감리 보고가 한 번 더 추가됐죠. 그런 형식이 다 끝났을 때 감리자는 중간 감리 보고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간 감리가 끝났을 때 감리자는 받아야 되고 시공자도 제출해야 되죠. 자, 감리자는요, 건축주에게 감리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준공 때 한꺼번에 다 제출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감리 중간이 완료됐을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시면 안 되고, 필로티 형식 구조 같은 경우는 이 감리 중간이 끝났을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허가권자에게. 예전에 한꺼번에 제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되죠. 그 전에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해야 된다. 감리자는 누구에게?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된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건축주는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건축주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계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이게 이제 계약에서 설계자와 건축주 간의 업무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촬영 결과에 보관 및 제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촬영 시기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매우 민감하죠. 콘크리트 타설해버리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기 전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